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시리즈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배우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가와 만사성 맞죠? 직장 생활, 제가 이제 직장 수업에 대한 거를 늘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소통법에 대해서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채널이랑 잘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가와만사성 이러면서. 그래서 가족관계 시리즈를 이제 오늘서부터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배우자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즐거운, 좀더 이제 즐거운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배우자랑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편안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하루에 얼만큼씩 부부가 남남으로 갈랐을까요, 여러분? 300쌍씩 갈랐는데요. 매일매일, 날마다. 놀랍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참 허무하구나, 뭐 쉽게도 갈라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주변을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이혼한 부부들도 있고, 참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애틋하게 잘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어떤 다 비슷한 건 아니고 다 이제 그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지인 몇 명이 지난번 이제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끼리 모인 그런 이제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남편들 흉보기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말도 마라, 우리 집은 이렇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친한 사람들이니까 막 너무 막 웃긴다고 막 웃으면서 막 이제 그런 막 서로 누구 남편이 더 정말 이제 많이 흉봐야 되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명 있던 지인이 자기는 지금까지 최고의 그 베스트 프렌드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흉봤던 남들은 뭐가 돼요? 갑자기. 남편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그 지인은. 아, 그래갖고 뭐 나머지가 뭐지 갑자기 이 분위기는, 막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좀그 분위기, 그렇게 어색해지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이 이제 한둘이 아니죠. 제가 이제 요즘 하는 이제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나의 자원은 뭐냐, 이제 이런 걸막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제 결혼한 이제 기혼자들인데, 어떤 분은 남편이 정말 최고의 내부의 적이다,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장 큰 서포터가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아내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은 참, 야,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재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결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 번만 하잖아요. 기회는 한 번인 거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딱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선택은 끝났고, 이미 그 선택한 배우자와 어떻게 살 거냐, 행복하게 긴 인생 여정을 잘살 거나, 아니면 뭐 행복하지 않게 그냥 대충 살 거냐, 아니면 굉장히 그 불행하게 또살 거냐, 그런 거는 이제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습관, 이런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습관을 들인 어떤 이제 그 배우자들이 과연 가정 행복을 지키나. 첫 번째, 이제 좋은 어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공통점을 최대한 만드는 거예요. 공통점을. 그 공통점을 최대한 만들어서 우리라는 어떤 연결고리를 확장시키는 게, 그게 이제 어떤 부부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그왜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굉장히 안 맞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정말 기적이야, 로또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공통점을 최대한 이제 만들어 나가자. 남은 세월만이라도, 지금 뭐 결혼한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공통점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 나갈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공통점이 많고 많은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이가 견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공통점을 최대한 만들려면 어떤 노력부터 해야 될까요?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경험은 이제 사람을 흥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설레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부부가 서로 공유하면 대단히 어떤 좋은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저녁 때나 이제 퇴근하고 와서 저녁 때나 아니면 주말에 그냥 부부가 이제 힘드니까 그냥 소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만 보는 거 둘이 함께 하는 건 그거밖에 없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박차고 그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 이제 그런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함께 이제 뭐 그 콘서트나 이제 늘 익숙하지 않게 하던 어떤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콘서트나 뭐 극장을 가든지 아니면 뭐 또 등산을 가든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장소를 바꾼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함께 여행 간다는 것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행 자체가 원래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니까. 그 배우자랑 익숙하게 했던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해보지 않은 거를 지금부터 정말 그야말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말 그 더욱더 우리라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이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씩 둘씩 노력해보는 거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영님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무슨 이제 남편이나 이제 뭐 아이들 데리고 그래도 영화를 보러 가는 것보다 그 해화동 소극장에서 연극 봤던 기억이 훨씬 더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하는 경험이 대단히 뚜렷하게 이제 이미지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인상적인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그야말로 이제 자기 확장에 아주 건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리액션이에요. 여기에 취약한 부부가 정말 많죠.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이제 엉뚱한 소리하거나 이제 반응이 없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리액션을 하든가.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부부들이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막 어깨가 너무 아파. 어깨가 막 빠질 것 같아.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운동 안 하니까 그렇지. 운동만 해봐라. 어깨가 아픈가?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스를 그럼 내가 붙여줄까? 병원에 가봤어? 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장이 너무 못살게 굴어. 팀장이랑 너무 안 맞아. 라고 남편이 얘기했는데 아내가 있다가 당신이 그럴만한 짓을 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이건 사이가 나빠지자고 작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당신 너무 마음고생이 많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듯한 어떤, 그 팀장은 왜 그런데? 막 이러면서 편들어주고 걱정하는 어떤 적극적인 리액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 그만두고 다른 거 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 하기만 해. 그냥 가만히 다녀. 당신이 밖에서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뭘 할 수 있겠어? 최악의 배우자입니다. 최악의 배우자. 그래서 어떤 리액션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리액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음으로 탁 다짐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언어폭력은 완전히 금지해야 되는 거죠. 참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언어폭력을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안 본다는 거예요. 유쌤의 직장 수업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언어에 있어서도 대단히 정말 잘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서 들어오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언어 폭력을, 그게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이제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자, 우리의 그 언어 폭력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무심결로 했던 언어 폭력이 있으면 한번 이제 반성해 보시자고요. 아킬레스 건드리는 말, 뭐 학력, 뭐 출신, 뭐 신체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키가 작은, 그러니까 남자들 키 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 있는데, 당신은 키가 작으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옷은 안 어울린다는 둥,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냥 언어폭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옛날 얘기를 계속 들추는 거.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작년 그 명절에 그 태도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집에 가서 왜 그랬냐 이거를 그때 얘기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도 얘기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또 얘기하고 막 10년 전 거 다시 들춰내고 이게 언어폭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당신 엄마가 또는 뭐 당신 누나라는 사람이 말이야 막 이렇게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죠.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표현들 이것도 언어폭력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네 번째는 바로 나부터 기본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기본기를. 기본기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존댓말 하는 거, 배우자 간에 존댓말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이런 부부관계 정신과 의사들, 이런 분들의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런 존댓말, 이거를 쓰면 싸워도 그렇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반성했어요. 저도 우리 부부는 서로 반말해요. 그래서 아, 존댓말을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도를 해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호칭 변화. 그러니까 호칭을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 놓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뭐 홍길동 이제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뭐 길동씨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을 주체적인 인격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라서 이 관계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새롭게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구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남편을.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그러시죠. 그런데 호칭을 이제 누구누구씨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름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본기의 세 번째, 존댓말하고 호칭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시도해 보고, 세 번째는 배우자는 남입니다. 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남이니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아, 이것도 대단히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지난번에 그 대단히 소통에 있어서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부부 배우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아, 진짜 저분 참 강의를 잘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기본기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으면 긍정적인 상황 5번으로 그거를 이렇게 희석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싸우면, 만약에 막 서로 싸웠어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5번을 칭찬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뭐 외식을 같이 하거나 뭐 청소를 대신해 주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5번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감정적으로 이제 그 이전만큼 이제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5번씩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 부정적인 어떤 대화를 내가 굉장히 조심하게 되겠죠. 남편분이든지 아니면 이제 아내분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그런 배우자가 되시자고요. 가족관계 시리즈 첫 번째였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